여기는 다시 영광 스포티움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 8월 3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제65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오늘 결승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약간 구름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30도의 무더운 날씨고 습도가 78% 대단히 후텁지근합니다. 아, 정말 이 습도가 높고 날씨도 높고요. 선수들 경기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 네. 이거 영광이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군인 만큼 습도가 매우 좀 높아 있습니다. 자, 오늘 졸업한 40분의 경기를 고등학교 선수들이 치러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제65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회. 소개를 해드린 대로 12 동안의 대장정에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광 스포티움에서 4강 경기와 결승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총 전국에 36개 학교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 팀씩 12개조로 나뉘어서요. 각조 1, 2 팀들이 24강에 올라오는 그런 대규정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결승 경기는 전주공고와 광주 금호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와 전주공고가 이번 대회 패권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양팀 모두 이 호남권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영광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에도 이 호남권 더비 경기가 있는데요. 이 두 팀도 역시 보면은 이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고등학교의 더비 경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대회 전주공고와 광주금호고등학교 먼저 전주공고의 선수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골키퍼, 봉양수, 이태영, 홍성범, 이우경, 이태림, 박성호, 황인모, 어규빈, 최호주, 김지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완통 김지우 선수 좀 눈여겨보는 선수입니다만 그 밑에 9번이죠. 어규빈 선수가 호남권 권역리그 국전대회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황인모 선수, 또 중앙에 이태영 선수 이런 선수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선은 금호고등학교입니다. 주정우 골키퍼, 안성준, 권용호, 김내호, 강태욱, 박창신, 박찬호, 김정현, 조진음, 홍태권과 김슬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4-2입니다만 이 4-3-3의 형태의 포지션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최수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전방에 10번의 김슬기 선수로 축으로 하는 11번 홍태곤, 12번 조지음 선수 이 선수들이 양쪽 날개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격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95년도 9월에 광주 금호고등학교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여태 상당히 많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최승용 감독. 반대로 이 강원길 감독은 전주공고의 사령탑으로서 지난 2000년에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현호 주심이 피스를 입에 물고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40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 왼쪽으로 전주공고, 화면 오른쪽으로 광주 금호고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이 결승전에 올라오는 동안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어 있고요. 네. 또 주축 선수였던 그 베스트 라인업 선수가 부상당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결승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이 결승전까지 올라온 고교 축구에서 반드시 우승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팀 모두 감독이 바짝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 금호고등학교 보시는 대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한 팀이고요. 아, 그리고 이번 대회 24강에서 동국대부고에게 그리고 16강 문일고등학교, 8강 신갈고등학교, 4강 경기에서 광양제철고등학교에게 1-0으로 신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득실 실점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네. 24강 이후에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았다는 안정적인 이 수비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전방 공격과 미들 선수들이 어떤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이 금호고등학교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전주공고가요? 과연 득점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최근 성적이 괜찮습니다. 지난 2009년도 축구연맹전 8강, 2008년도 금석배 준우승, 대한축구협회 회장배 준우승을 또 차지를 했고 이번 대회는 16강 경남정보고 그리고 8강에서 개성고등학교, 4강 경기에서 고양고등학교에게 4-1 연장전에 또 마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공고의 강원길 감독은 일단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기량과 팀 전체적인 전술 형태가 대단히 안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기록도 그렇습니다. 득점이 7에 실점은 2골, 4경기 동안에요. 그다음에 경기당 실점은 0.5골인데 상당히 좋은 공수 밸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 대회 결승 36개 팀 중에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올라왔는데 이 결승전에서는 누가 우승하게 될지 경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전주공고도 사실은 중앙 수비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 광주 금호고도 이번 대회 뭐 26강 경기부터 쭉 봤습니다만은 실점하지 않는 팀으로도 유명한데 그러나 중앙 수비의 이 김내호 선수 자리에 원래는 남기열 선수가 주전인데 지금 그 자리에 오른쪽 풀백이었던 김내호 선수가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선수들이 부상 결승전까지 올라오면서 네. 리스크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걸 얼마만큼 적절하게 메꿀 수 있는 선수 구성층을 리조브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자, 길게 공양수가 전방쪽으로 찔러줬습니다만은 황인모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호고등학교는 지금 광주 상무와 유니폼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광주 상무로부터 좀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고등학교에게 각 프로구단 15개 구단은 공이 한 개의 고등학교를 지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주 상무 같은 경우는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선 지명권 선수의 4명에 대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기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다른 팀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쨌든 금호고등학교가 광주 상무를 연고로 해서 지원을 받음으로써 훨씬 탄탄한 그런 선수의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경기서두에 고등학교 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요. 향후 5년 후에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들이고요. 네. 또 이 선수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프로로 간다면 프로 K리그 현장에서 주축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감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가 지금 네. 여기 고등학교 축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선수들 가운데도 언더 17세 지금 명단에 올라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언더 경기에서 굉장히 그 세계 성적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축구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네. 각 프로구단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와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의 이 수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네요. 이것을 고등연맹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이 각 프로구단에서 직접 언더 18세 선수들을 키우게 육성하게끔 하고요. 고등학교 축구는 그대로 학원 축구 또는 클럽 축구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또 주말리그를 또 고등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또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협회에서 변화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방학 기간 중에 모든 이 유소년, 중등연맹, 고등연맹 할 것 없이 자기간 이 여름 방학이 무더운 날씨에 모든 대회가 몰려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 방학이 끝나게 되면 또 초중고 주말 리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 등을 그러니까 선수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말 리그를 만들었는데 실상 들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경기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 이것은 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시행 이제 2년째입니다.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연맹과 협조해서 교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 학원 스포츠의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분명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제도 변화에 다소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길게 전방적으로 한 번에 찔러주고 있습니다. 전반 5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 팀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양 팀 감독 모두 이 강홍길 감독이나 최수영 감독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30도의 네. 습도가 70%가 넘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 체력 안배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전반에 승부를 내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되면 역시 후반전에 급격히 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거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전반보다는 후반이 그리고 한 골의 의미가 더 커지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자, 부모님들께서도 이곳 기도하고 계시죠? 네,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시면서 뒷바라지 하시면서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 잘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의 지금 이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거든요. 자, 왼쪽 측면입니다. 김기훈 선수가 페널티 에리아 왼쪽 측면까지 차고 자, 볼을 빼줬는데요. 골키퍼가 볼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기훈 선수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학년 학생인데 177 언더 17세 나이지리아전 8강전이었죠. 네. 8강 16세 때 대표 출신이죠. 대표 출신이죠. 네. 네. 자, 이번 대회 또 세 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17세 8강의 주역이었으면서 이번 대회 세 골. 네.
1대2 상황이었습니다만 당황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정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주공고의 강원길 감독은 최호주가 흔들어주고 이 김지훈이 마무리 짓는 그런 패턴을 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간 처져 있는 9번의 오규빈 선수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지훈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도 배겨있고 저렇게 지금 저런 상황으로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뭔가 본인이 좀 정리되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네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중앙 쪽으로 금호고등학교가 볼을 찔러주고 있는데요. 이 금호고등학교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금호고등학교에요. 국가대표 1호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강군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태혁 감독이라고 지금 네. 원삼중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학교 대회 결승전이 올라가 있죠. 네. 오늘 저녁 8시에 경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태혁 감독을 비롯해서 뭐 신현호, 김판금, 항영우, 뭐 김태영, 윤종환, 고종수 너무 많죠. 네. 지금 현역으로 있는 뭐 김승현 선수를 비롯해서 기성용, 뭐 네. 박현범, 고창현 정말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냈습니다. 최근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또 골을 만들었던 이 기성용 선수도 이 금호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용 네. 선수의 아버님이 강주 지금 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금호고등학교 절정기는 그 기영욱 감독대였거든요. 전 감독대였거든요. 네. 정말 무서운 감독이었죠. 지금도 아마 이 졸업생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카리스마가 있는 무서운 지도자였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 호남권의 고등학교 팀들이 이번 대회 전국 경기 결승 경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8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득점 없이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전방의 네. 공격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고 2선, 3선에서 전방에 간결하게 때리고 싸고 들어가는 이런 전술 형태를 전반에 지금 선택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담이 좀 적은 전술 운영 형태를 강원길 감독이나 네. 최수영 감독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조건입니다. 자, 강원길 감독은 전 포항과 전북에서 프로 생활을 했고요. 97년에 은퇴를 해서 전주공고 출신이죠. 모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수영 감독도 역시 이 모교에서 감독 생활을 하면서 네. 후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후배죠. 그렇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적으로 아주 부지런히 양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볼 뺏고 있는 전주공고. 그러나 금호고등학교가 볼 뺏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로 왼쪽. 자, 오른쪽이 좀 비어 있는데요. 김정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볼은 왼쪽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홍태곤 선수가 결정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하지만 볼을 뺏기고 있는 금호고등학교. 전주공고가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스피드를 한번 내보는데요. 박성호 너무 많이 끌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스피드가 장점인 박성호 선수가 미드필드 부근부터 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의 스피드가 25도 이하 정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단번에 가슴을 자. 잡고 자, 중앙 쪽으로 오! 조진흠 선수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1대2에서 자, 중앙으로 금호고등학교. 자, 짧게 볼을 찔러줬는데요. 거기서 볼을 띄워줬던 것이 미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볼이 뜨지 않고 깔아갔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12번의 조진흠 선수의 측면 돌파의 날카로움과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에 위협을 주는 저런 어떤 아주 뭐 도전적인 드리볼.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조진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학년 선수고요. 아, 176cm. 드리블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이 조진흠 선수인데 측면 그렇죠. 돌파를 해봤습니다. 여수 구봉중학교. 여수 구봉중학교도 중학교에서는 또 항상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지방 명문 중학교죠. 네. 여수 구봉중학교를 졸업생이었는데요. 자, 그대로 정진해 있는 볼을 자, 김경현이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런 정지된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안 가면서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뭔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갑니다. 김경현의 반대로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 자책골 될 뻔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킥한 볼이요. 지금 이 김경현 선수의 왼발 인프론트 킥 자체가 워낙 날카로운 진행 방향과 속도가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수비로서도요 뒷걸음질 치면서 걷어낸다는 것이 지금 회전량을 계산 못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지금 뭐 자칫 잘못했으면 저 볼에 회전이 잘못 걸리면서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예.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자기 진영의 골문 쪽으로 볼이 갔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코너킥. 갑니다. 아, 좋아요. 강하게 붙여줍니다. 파칭! 네. 자, 후방에서 다시 한번 볼 잡고 있는 금호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후방 쪽에서 박찬호 오른쪽 측면. 자, 김경현의 왼발이 좋은데요. 좋은데요, 예. 자, 지금은 낮고 길게 줬는데, 볼 잡고 있는 선주공거. 자, 지금 오른쪽 측면이나 김경현의 왼발에서 나오는 이 공중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반복된 연습들을 서로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 김경현 선수의 왼발 인프론트의 회전량을 이 전주공고 선수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회전을 걸고 어떤 속도를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저 볼 끝은, 그러니까 볼의 출발점보다 볼 끝에 떨어진 지점에서는 많이 휘어 들어오거든요. 자, 좋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에서 직접 슈팅 때려보고 있는데요. 자, 도와주는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슈팅을 선택했던 김지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나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1대1 상황이었고 김지훈 선수 정도라면 충분히 이 상대 1대1에서 제압 능력이 있는 그런 공격수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기에서 뭔가 좀 더 가감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좀 더 가깝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다소 좀 멀었어요. 네. 자, 적극적으로 좀 수비에 가담을 해줬고요. 자, 포메이션을 보면은 4-1-4-1 포메이션. 아무래도 금호고등학교의 미드필더 진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압박하겠다는 감독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4-1의 전술 운영 형태가요. 완성도가 높게 되면 정말 상대 팀이 공격할 때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전술 운영 형태죠. 네. 왜냐하면 최전방에 완톱을 넣어놓고 4명의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랄죠. 또는 후방에 있어서는 4명의 수비가 안정적으로 서 있는데 그 앞에 수비형 미들필드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2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3명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수비 전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못 쓰게 되면 네. 또 미드필드, 그러니까 2선과 후방의 그 수비 라인 그 중간이 많이 비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른발로 아, 한 번 더 출발합니다. 네. 아, 수비 병 맞고 다시 한 번. 자, 김경현. 자, 침착하게 이번엔 오른발로 볼을 뒤로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 있는 금호고등학교. 자, 반대편적으로 왼쪽 측면. 자, 박찬호가 뒤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경기 조율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볼을 뺏기고 있습니다. 전주공고. 자, 볼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무덥고 이런 날씨에는 잔디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죠. 네. 하루만 깎지 않아도 잔디의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요. 지금 볼이 마찰력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길게 붙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 공격수가 제쳐놨습니다. 골만의 샷. 못 맞고 다시 한번 자 오른쪽 왼쪽 다 비어 있습니다. 자 예측해서 패스를 했는데. 그러나 볼을 뺏기고 있습니다. 금호고등학교의 반격. 자 대단히 강하게 지금 양팀 모두 미드필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옵사이드 그대로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지훈 선수가요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측면 쪽으로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보실까요? 네. 그렇죠? 등을 지고 측면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의 수비의 능동적인 대체에 의해서 저렇게 업사이드 트랩에 걸릴 수가 있겠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등 뒤쪽의 수비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강원길 감독은 김지훈 선수에게 전반전에 상당히 많이 뛰라는 주문을 경기 직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도 힘들고 아주 검게 그을린 얼굴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네. 훈련량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감독 선생님들도 보면 얼굴이 모두 새카매지셨어요. 그렇죠. 그만큼 더운 여름 날씨. 그렇다고 선수들이 무덥다고 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아, 자, 한 번 더 쳐주는데요. 네. 골키퍼가 잘 나왔죠? 아, 가슴으로 잡고. 다소 위험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침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종우 골키퍼의 아주 여유 있는 판단인데, 저게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네. 네. 지난 2009년도 문화체육부 장관기 대회 때 또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골키퍼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슬기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공간 침투가 좋은 선수고요. 자, 이태용과 지금 데인마크를 했고 주종훈 골키퍼. 고등학교 대회에서 이 골키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매산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주종훈 선수가요. 그러니까 순천 매산중학교 하면은 이 강양제철중학교와 전남 지역에서 항상 라이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학교 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순천 매산중학교의 그 명재영 감독이 이번에 올해 우승을 두 번 했다고 그래요. 전국 대규모 대회에서요. 그만큼 선수들이 잘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 이 주종호 선수도요. 상당히 촉망받는 그런 골키퍼라고 그래요. 그랬었군요. 자, 전방적으로 양태 모두 지금 1대1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비수를 많이 괴롭히는데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진흠 선수의 활동 공간이요. 측면에만 있지 않고 중앙에도 들어가고 또 측면 왼쪽으로도 빠지고 우측으로도 빠지고 또 왼쪽으로도 바꾸고요. 홍태곤 선수와 함께요.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송성범이 끝까지 따라가 봤고요. 조진흠 선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치가 오른쪽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자유롭게 전반전에 많이 활동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태영의 긴 던지기. 왼쪽 수면인데요. 전국적으로 김지훈이 지금 몸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일단 경기의 지배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네. 조금 객관적인 전력에서 금호고등학교가 낫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경기의 지배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지금 이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힘을 비축하면서 금호고등학교 선수를 지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술이라는 것도 이 최수용 감독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네요. 이 고양고등학교와의 그 평가도 사실 고양고등학교가 한 수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장 승부를 또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는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팀과 체력이 좋은 팀, 어떤 팀이 더 가능성이 높겠냐? 체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축구라는 경기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거나 체력적으로 고갈되어지게 되면요. 네. 도저히 뭐 수행할 수 없는 게 전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는 변수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경기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평가들을 그렇죠. 내리더군요. 그러니까 볼 점유율, 지금요, 일단 전주공고의 강홍일 감독 입장에서는 볼 점유율을 넘겨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자, 넘어옵니까? 자, 김슬기가 왼쪽 측면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몸싸움 해주고, 두 명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선제골을 내준다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전주 공고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흐름은 금호고등학교가 먼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흐름을 가져갔을 때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되어지게 된다면은 역시 전방 공격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두 팀 모두 패를 보여주고 그렇죠. 하는 그 카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 자, 김내호 선수인데요. 중앙 수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오른쪽 측면 이 자리가 김내호 선수의 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남기열이 부상 때문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금 중앙 수비를 고육지책으로 맡고 있는 김내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측면에는 이 강태욱 선수가 보고 있는데 강태욱 선수도 대단히 좋습니다. 또 광주 북성중학교 출신 선수들이 금호고등학교 올라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조진흠 뚫지를 못했고요. 자, 반대 기회는 전주공고. 아, 드리블 좋은데요. 자, 중앙으로. 어린 선수들입니다만 상당히 과감하고 거칠 것 없이 지금 경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빠르게 집투를 합니다. 박찬호 선수입니다. 왼쪽. 좋아요. 저기서 타이밍 맞게 넘어와야죠. 자, 열리나요? 예. 수비수는 3명까지 가담됐는데요. 자, 잡아놓고 마지막에 몸싸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면까지 볼이 가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지체되어지면서 상대 전주공고의 중앙 수비를 등을 쥐고 골문을 향하게끔 만든 다음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위협적일 수가 없어요. 경합 자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업사이드는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 말이에요. 이쪽에 그런 얘기를 아마 선수들이 할 것 같아요. 측면까지는 잘 뺐는데 그렇다면 크로스가 올라가야 위해라. 되고 또 지금 최수영 감독 얘기는 조진흠 선수에게 지금 넓게 쓰란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 전주공고를 상대로 측면에 있는 윙포드들이 자꾸 좁게 들어가게 되면요. 네. 중앙 수비가 더 두터워져 버리죠. 전주공고가요. 위치 중복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올라오면 자, 중앙 쪽으로 마지막 연결이 또 안 되는데요. 일단 경기가 끊기고 있습니다. 자,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최수용 감독에게 경기 직전에 어떤 축구를 보여주겠냐고 물어봤더니 보기 좋은 축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기 좋은 축구는 역시 발빠른 축구다라고 정의를 내리더군요. 또 전주공고는 이 강홍길 감독도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습니다만 또 팀 부장을 맡고 있는 권기석 부장도요. 네. 이 여자 축구 쪽에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부장이기도 하면서 또 지금 이 전주공고가 결승전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공헌을 같이 했죠. 또 호흡이 잘 맞는다고 그래요. 이 부장과 감독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강홍길 감독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요 양팀 감독이 이번 날씨에 어떤 선수들의 전술 훈련 형태를 요구하고 있고 네. 또 후반에 다섯 명까지 교체할 수 있는 그 부족한 어떻게 스크린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적이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축구 선수 육성이란 그 프로그램요 단기간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리한
이 목표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선수들을 서서히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네. 지금 학원 체육과 클럽 이 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두 바퀴의 수레를 같이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어느 한 곳으로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기존의 장점인 학원 축구를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좀 더 사회 변화에 맞는 보충된 클럽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강행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고요. 10년, 20년에 대한 어떤 계획하에 이 문제는 꾸준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현장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또 협회 그리고 자 왼쪽 측면 한 번 더 치고 올라옵니다. 마지막에는 굴절되면서 자 그대로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까? 자, 코너킥입니까? 코너킥이죠. 코너킥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태권 선수가 잘 빠져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수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왼쪽 측면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네. 지금 전주공구의 수비가 다소 위치들이 좀 흔들렸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학부모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아들들의 경기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크죠? 네. 네. 자, 선수 교체를 일찍 단행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공구에서 박현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연빈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박연빈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박성호 선수가 나오고요. 네. 자, 왼쪽 측면의 미드필더를 또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등번호 23번의 박현빈 선수는 올해 2학년입니다. 173cm의 신장인데요. 자, 일단 전주공고의 교체 카드가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박성호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 23분 정도를 소화해냈거든요. 네. 40분 경기 중에서 조금 더 자 왼쪽 돌아나갑니다. 왼쪽 돌아나갑니다. 자, 그대로 길게 연결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볼이 빠르게 굴렀군요. 이제 풀아웃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현빈 선수가 지금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중앙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요. 네. 우측 측면 먼 거리에서 때려야 되는 그런 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벌려서 받아서 뭔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그런 판단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볼의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됐던 볼을 본인이 오히려 잡을 수 없는 위치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빠르게 홍태곤이 왼쪽 측면 쪽으로 볼을 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수 두 명 달고 자, 반대편에 크게 한번 볼을 펴보는데요. 마지막에 골키퍼가 볼을 처리를 합니다. 아,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지금 이 홍태곤 선수의 중앙 침투. 그러니까 저런 반복된 연습이 실전 경기에서 자주 나오게 된다면요. 저 정확도가 높아지기만 하면 홍태곤 선수의 머리에 걸리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볼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자꾸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슬기가 전방 쪽을 고집하지 않고 측면 쪽으로 내려와 주고요. 조진음도 오른쪽으로 길게 벌려주고 있고 4-4-2의 포메이션입니다만 상당히 유기적으로 금호고등학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 모두 이 완성된 포메이션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4-1-4-1의 특징적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에서 이런 전술을 쓰는 이 강원진 감독이었던 그런 어떤 전술의 형태.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최수영 감독의 금호고등학교는 전방 공격수와 미들 선수들의 상당히 유연한 위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려줍니다. 왼쪽 치면 좋습니다. 옵사이드 피했습니다.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자,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금호고등학교의 주정우 골키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볼 점유율이나 지배력이 높아져 있는 금호고등학교 후방 수비죠. 안성준, 권영호, 김내호, 강태욱 선수가 프레스로 밀어줘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공간은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를 주정우 골키퍼가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위험 상황이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주정우 선수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술 운영 형태는 아주 잘 되다가도요 한 번 실수하면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주공구가 전반전에 의도하고 있는 카운터택은 너무 좀 많이 내려온 카운터택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숫자, 그러니까 이 빈도수를 본다면 아주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카운터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카운터택도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카운터를 때릴 거냐, 이렇게 하프라인 부분에 내려와서 카운터를 때릴 거냐. 상대 진영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는요. 전방 공격수부터 수비에 가담하면서 거기서 뺏어서 바로 카운터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내려앉았기 때문에 카운터 빈도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만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김지우 선수의 결정력이 높아야 되는데 수비수가 쉽게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현주공고
자, 빨리 좀 외곽 지역으로 쳐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뭔가 볼이. 그러나 가로채고 있는 커버고도 왔죠.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 주광 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원투 패스였는데요. 자, 볼이 잘 흐르지 않아요. 저 볼 처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지금 이 여름 날씨에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예, 깎아놔도 그 다음 날이면요 볼에 깔아오는 그런 볼에 대해서는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좀 선수들이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자, 이곳 영광 스포티움은 K리그 경기도 가끔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영광 FC가 K3 리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곳 영광 스포티움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강주 상무가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강주가 영고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의 축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도 한 두세 차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되면 이 경기장이 거의 가득 메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영광의 축구 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K3 팀이 있고 네. 또 이런 경기장 전용 경기장들이 다섯 여섯 군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제도 변화, 뭐 또 이런 어떤 축구의 활성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영광군의 군정 방침을 제가 읽어봤더니 체육과 관광을 산업화하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또 가지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최고 주광 쪽입니다. 전국 대회 유치가 굉장히 그 지역민들에게 좀 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이태립 선수가, 이 선수가 이제 4-1, 4-1 중에 그 중앙 수비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들로 봐야 되는데, 네. 대단히 체력도 좋고요. 대인 방어 능력도 좋고요. 이 선수가 추가되어서 움직이면서, 금호고등학교의 이 침투에 드는 미들 선수들을 방어하는 그 공간에서 있거든요. 중거리 슛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축구 포메이션의 허리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될 선수가 그렇죠. 이태립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수비로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공격하다면서 저런 중거리 슛. 네. 충분히 좋은 장면이에요. 예. 자, 간간이 양팀 모두 공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결승 경기답게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요. 이런 활동량과 저런 경기력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결승전에 올라온 팀다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봄, 가을에 했었던 경기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좀 누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가 기후인 만큼 주인포 선수들 보십시오. 전에 무덥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저희도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채질을 하면서 학부모들께서는 지금 아들들의 경기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늘에 앉아 계시는데도 저렇게 부채로 땀을 식히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곳의 기후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 킥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갔거든요. 김경현 선수 왼발이요. 날카롭게 펼쳐줍니다. 아, 네. 반대편적으로. 자,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잡지 못하는 지역적으로 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걸어서 골키퍼의 발목을 잡아놓고 위험적에 넣겠다는 그런 김경현 선수의 의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임팩트하는 부분이 너무 좀 밑에 부분을 맞았을 거예요. 저 볼의 진행 방향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동료 공격수가 평소에 김경현 선수의 볼의 진행 방향이나 목표 지점은 저 지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뒤쪽으로 물러났다 끌어 들어왔는데 저거는 좀 실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경현 선수도 3대 선수들 가깝게는 뭐 고종수나 고창현, 뭐 기성용, 또 박형범 선수도 이곳 출신이고요. 그렇죠. 예. 유년 골키퍼도 금호고 출신인데 아마 그런 그 선배들의 대를 이겠다는 그런 당찬 각오를 밝히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전주공고도 사실은 최철우 선수나 강승조, 박효셉 이런 그 프로 선수들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대에 창단이 되어서요. 이제 주춤에서 해체됐다가 재창단해서 자! 아, 논스톱으로 홍태곤 선수가 처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저 위치에서는 논스톱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볼을 잡게 되면은 뭐 수비가 다시 오게 되는데 지금 네. 뭐 9번의 김경현 선수의 왼발 인프런트죠. 그러니까 수비 두 명 압축해 오는데 그 타이밍을 뺏기지 않고 사이로 어쨌든 잘 침투시켜 줬어요. 그렇네요. 전반전을 40분을 뜁니다. 이제 10분씩 쪽에서 평가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30분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전을 기다리면서 뭔가 약 한 10분 정도는 더 많이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금 흐름과 전체적인 것은 금호고등학교가 객관적인 전력에는 낮다는 그런 평가가 전반전의 경기 지배 볼 점유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고요. 카운터 어택을 전반에 노려보고 있고 후반전에 승부를 걸려는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이나 현장의 지도자들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는 것이 축구입니다. 그렇죠. 자 주광 쪽으로 한 번 더 축구를 합니다. 왼쪽 자, 왼쪽 비어 있는데요. 빠르게 보자. 볼을 샷. 감아줍니다. 아 네. 지금은 직접 욕심을 내봤던 직접 슈팅의 최호주. 지금은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호주 선수의 지금 슈팅 때릴 수 있는 공간에는 금호고등학교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럼 좌우에 넓게 벌려진 동료 선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선을 측면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판단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 최호주 선수가 뭐 직접 욕심을 내봤다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왼쪽 크게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광보다는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전주공구의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팀 마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호고등학교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비할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형태의 숫자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무리하게 중앙을 두들기보다는 역시 측면 쪽으로 볼을 빼서 측면에서 수비 시선 이 각도를 좀 벌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노스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강대첩입니다만은 골대 뒤쪽입니다. 뒷구멍입니다. 자 지금도 강태욱이 조진웅 선수에게 한 방에 밀어줬고요. 조진웅이 주광 쪽으로 연결해준다는 것이 그만 빗맞았습니다. 크로스 타이밍은 조진웅 선수가 잘 잡았어요. 네, 그 타이밍이어야 되죠. 거기서 만약에 더 안정적으로 크로스하기 위해서 볼을 잡게 되면 저렇게 떨어져 있던 수비에게 강한 경합을 받는데 저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설령 저렇게 골 나오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지금 올려주는 과정에 김대길 위원의 칭찬이 나왔는데요. 좀 더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 현대축구의 흐름이라면 그대로 잘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시도는 자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걸렸나요? 걸렸습니까? 전주공구 자 밀고 서울 초성공 멋진 슈팅에 김기훈. 그렇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예,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뚝 치고 순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주종욱 골키퍼가요 타이밍 잡기 어려운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잡고 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툭 치고 바로 슈팅. 그렇네요. 예,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이 주종욱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자 대단히 간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데요. 그렇죠. 1-2. 예. 그러니까 투 스텝에서 바로 슈팅이 들어갈 수 있는 오른발 아웃사이드 툭 쳐놓고요. 1-2. 네. 예. 출발 상황에서 균형을 약간 잃긴 했습니다만 다시 균형을 잡고 김지훈 선수의 무게를 실은 오른발 슈팅 아주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날카롭게 1.5초 이내 이거는 너무 지금 그럼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너무 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가 경합하기 좋은 속도로 지금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공 강자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골키퍼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전주공고의 지금 공격이 거세지는데요. 지금 금호고등학교 입장에서는요 네. 위험할 뻔했어요. 지금 아마 손에 맞지 않았을까 볼에 흐르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전주공고 선수들이 이제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볼이 손으로 왔다는 그런 주심의 판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군요. 하지만 이용했습니다. 예. 자 지금 김대길 위원께서 오규빈 선수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런 평가도 하셨습니다만 오규빈 선수가 볼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위기를 넘기고 반격입니다. 조진음 다시 한번 찔러주고 있습니다만 수비수와 1-1. 지금 수비 진영에서는 공격수도 많지만은 수비수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안정된 위치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전주공고가요. 자, 넘어갑니까? 중앙에 숫자가 늘어나야죠. 중앙에 숫자가 늘어나요. 반대편! 자, 들어오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그대로 옆줄 아웃되고 있습니다. 자 조진웅 선수의 크로스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속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중앙의 움직임. 자, 요 장면이죠. 여기서 맞으면서 요 장면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수비하는 과정에 김내호 선수요. 김내호 선수거든요. 네. 지금 아마 그 장면에 최수영 감독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등에 땀줄기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무더위보다도 더 더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승전 경기에서는요. 골이 그렇게 많이 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네. 하지만 빠른 시점 그러니까 지금 후반전 초반까지
예, 빠른 시점에 누군가가 득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상당히 많은 골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팽팽하게 후반전 뭐 한 20분까지 지속되어지게 된다면 네. 그렇게 골이 많이 나지 않으면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방금 전 상황은 전주공고의 학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지켜봤더라면은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좀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아, 중앙의 공격수가 없어요. 중앙의 공격수가 없어요. 자, 찔러줍니다. 중앙의 공격수가 없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전주 공구의 반격입니다. 그러나 강태욱이 한 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스피드를 붙여봅니다. 자, 김슬기 선수. 빨라요. 자, 김슬기.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골을 넣을 동료 선수들이요. 측면에서 지금 이 홍태곤 선수나 김슬기 선수가 저렇게 측면 크로스 타임으로 가게 되면 골을 넣을 선수들이 중앙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에, 지금도 보시죠. 중앙에 들어올 선수가 없이 지금 일단 골라인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골 넣을 중앙 공격수 동료 선수들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에, 그러지 못합니다. 자, 공격 빈도로 보면은 오른쪽이 7 정도고 반대편이 약 한 3 정도로 느껴지는 네, 광주금호고등학교의 공격 패턴인데요. 어, 조진흠 선수나 오른쪽 측면 쪽의 공격이 상당히 거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박창신 선수 쪽의 공격에 한번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빈도수가 지금 우측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호고등학교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경기 중간중간에 상의 유니폼을 이렇게 좀 위로 걷어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얇은 반팔 유니폼조차도 몸에 걸치기가 더울 정도로 지금 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습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 뛰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지땀을 지금 얼굴에서 닦아내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검게 그을려 있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 이 선수들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대로 미래의 한국 축구의 희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만으로 본다면은 이 18세, 예, 그 정도 된 연령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인 쪽으로 진입하면서 축구를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네. 이제 전술로도 자,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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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드팬 골키퍼, 황인구. 그니까 지금 금호고등학교가요, 중앙에서 움직임의 날카로움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측면에서 특히 우측에서 아주 빈번하게 크로스를 시도하는데, 중앙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그렇게 날카롭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이 좋은 홍태곤 선수가 좀 후반쪽에 빠졌는데요. 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조진흠. 잡았다 채치고, 마지막에는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오른쪽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호고등학교의 12번 조진흠 선수가 측면에서 흔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김슬기나 홍태곤, 뭐 이런 김경현 선수까지. 네. 이런 선수들이 골 넣을 수 있는 위치로 좀 들어, 날카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반대편의 움직임만 생긴다면 충분히 골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태클로 지금 잘 막았어요. 아. 조진흠 선수가 3학년 역시 스피드가 장점이고 드리블이 좋다고 했고 이번 대회 세 골이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야,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스카우터들의 눈도 지금 많이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진흠 선수 상당히 발군의 기량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진흠 선수 정도면요 아마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네, 보통 네. 고등학교에 보면 뭐 한 3월달 또는 길어서는 5월달 이내에 모두 3학년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결정이 나거든요. 네. 자, 이 장면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김경현! 포쳐줍니다만 반대편의 헤딩. 자, 마지막 공격 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가 시간은 1분. 다시 한 번. 자, 강하게 붙여줍니다. 붙여줍니다! 그러나, 긴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던 박창신이 왼쪽 측면에서 어느새 위치를 바꾸면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공구가 예상치 못한 굴절이 생기면서 만약에 저 볼이요. 하하, 지금은 뭐 어쨌든 어떤가요? 제1부 심이 기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워낙 빠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금호고등학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장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팀 네. 모두 한 번씩의 아쉬운 장면들을 그렇습니다. 남겼습니다. 주부심도요. 네. 이때는 조금 판단들이 명확하게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선수들도 힘듭니다만 주우심도 네.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두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결승전 다운 그런 팀들 지금 이 전주공고 금호고등학교 전반전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금호고등학교의 볼 점유율 지배력 또 지속되어지는 공격 하지만 중앙 공격수의 날카로움이 떨어져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금호고등학교. 네. 지금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력적으로 봤을 때 4-1, 4-1을 쓰면서 상대를 끌어들여서 카운터를 때리려 했었던 전반전. 뭐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공고는 가능성을 봤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반대로 금호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전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65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결승경기입니다. 전주공고와 광주금호고, 광주금호고와 전주공고의 전반전 0-0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